지난 금요일 우리가 기다리던 픽 이벤트가 한 가지 있었죠. 바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벤트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실망감만 남겼다라는 악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또 앞으로 우리가 테슬라를 볼 때 어떤 점에 주목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테슬라 로보택시 이벤트는 운명의 날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가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만큼 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모습들로 이렇게 시장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고자 하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승부수가 필요했고 이 승부수로 자율주행 기술을 꼽았습니다. 이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로보택시가 성공할 경우 테슬라에게는 또 한 번의 상승 모멘텀을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운명의 날이었던 것이죠. 또 머스크는 로봇과 자율주행 차량에 힘입어서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최소 30조 달러로 불어날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전망을 했는데요. 30조 달러라는 굉장히 큰 포부, 운명을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자율주행 차량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보택시 이벤트는 곧 테슬라에 있어 운명의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공개가 됐습니다. 로보택시 이미지 같이 보시면요. 굉장히 매끈한 라인의 그런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로보택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예상했던 모습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투도어 세단이었고요. 운전대와 페달이 없이 나온 자동차였습니다. 가격은 대당 3만 달러 미만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웨이모보다는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머스크 말에 따르면 2026년부터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즉, 2027년부터는 그래도 도로에 달리는 로보택시, 사이버캡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로보택시를 공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 최대 20명, 20명까지도 그렇게 탑승시킬 수 있는 로보밴도 함께 공개를 하는 모습들이었죠. 이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일단 디자인이나 그런 기대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은 그래도 충족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내용 같이 계속 보실까요? 그런데 이제 또 머스크가 택시 사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금도 FSD 서비스는 일부 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unsupervised,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차량 평균 이용 시간은 일주일에 10시간 정도다. 그 나머지 시간에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면 차량 5배, 10배 더 이용할 수 있을 것이고 부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단 디자인, 소비자들의 마음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부가적인 수입 측면까지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투자자나 향후 로보택시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혹할 만한 기대감을 많이 품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생각보다도 시장 반응이 시큰둥했습니다. 팥 없는 찐빵과 같았다. 정말 디테일이 없었다라면서 악평을 받고 있는 건데요. 이런 악평에 테슬라의 주가 금요일장에서만 8%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들이었고요. 시가총액도 7천억 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왜 팥이 없었냐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자율주행 기술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를 더 많이 이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이 불분명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허가된 지역에서 서비스를 출시할 것이라는 일론 머스크의 말이 있었지만 규제를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라는 거죠. 현재 사람이 있는 FSD로도 사고가 나면서 규제 당국의 강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사람이 없는 FSD 규제를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에 대한 방안이 없었다라는 그런 혹평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급락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월가에서도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모건스탠리, FSD, 또 시장 진출 전략 등 데이터가 부족했고 여러 측면에서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테슬라에 아주 많이 투자를 했던 아크 인베스트먼트도 앱으로 이 로보택시 운용할 거라고 했는데 앱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다른 곳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면 그 기간 내에 그 가격으로 신차를 출시하기에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 현실성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발표는 인상적이었지만 AI와 로봇을 어떻게 수익화할 것인지 내용이 없었다. 또 로보택시 모멘텀이 사라진 만큼 앞으로 몇 주간 테슬라에 대한 매도세가 나와도 놀랍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월가에서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팀랭스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이 모든 의견들은 10월 11일자, 그러니까 로보택시가 공개하는 그 날 업데이트된 투자 의견들이었습니다. 지금 10명의 애널리스트들이 새롭게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 10명 중에 1명은 셀,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4명은 바이를 제시를 했고 나머지 5명은 홀드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셀과 바이 가운데 홀드가 지금 대다수의 의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로보택시 이벤트를 앞두고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컸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내용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렇게 월가가 좀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것에 크게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양치기 소년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3년 안에 자율주행을 달성할 수 있다. 이 발언 2015년에 나왔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리고 2016년, 2017년 말 전까지 사람 개입이 없는 국경 넘는 운전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람 개입 여전히 2024년에도 있습니다. 2019년에는 2020년에 로보택시 100만 대가 도로를 달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4년인 지금 한 대도 보이지 않고 있는 게 바로 이 로보택시죠. 이렇게 사실 비전을 제시하는 데는 굉장히 능숙했던 일론 머스크지만 구체적인 게 이날도 없었죠. 즉, 지금도 자율주행, 로보택시라는 비전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또 월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실망 매물만 가득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의 사인을 정리를 해볼까요? 그 전에 경쟁사도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찐빵에 팥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득을 본 건 경쟁사였습니다. 웨이모를 지금 투자하고 있는 알파벳 같은 경우도 0.8%가량 오름세를 보였고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우버와 리프트는 모두 10% 안팎의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였죠. 그만큼 테슬라에 실망한 투자자들이 다른 경쟁사로 옮겨갔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테슬라는 이제 무엇을 잘 해야 할까요? 저는 FSD가 잘 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이번에는 내년에는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사람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분명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안고 없는 팥이 없는 찐빵이거든요. 하지만 내년에는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 발언이 현실화되면서 팟으로 자리 잡아야 그 이후에 출시될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이제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그때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출시될 수 있을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